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하루를 네, 열심히 살아내고 네,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이곳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이 밤에 이렇게 올 때에는 참 직장 또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이곳에 오실 때 피곤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잠깐 내려놓고 네,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실 때참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마음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오셨을 텐데요. 참그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과연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자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애통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싶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 누군가는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뭔가 우리가 마음 먹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이곳에 우리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뒤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번더 그런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네, 이렇게 한번.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이 어떠하던 간에 오늘 또 우리를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또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그것들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넣어주겠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되시네.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삼으소서. 나의 마음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처소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처소이며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삶,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들, 거친 마음들 없애주시고 성령으로 더 새롭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것도 교단이나 교회마다 좀 다를 건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혹시 성령 강림 주일에서
교회에서 뭐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고요. 예배를 드리셨나요? 예. 또 연휴의 중간이라서 교회 출석들이 좀 적기도 하고 뭐 성령 오신 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하고 뭐 좀 겹쳐가지고 뭐 좀 예.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아무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좀 이 같은 본문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중간에 되게 어려운 막 지명들이 나오는데 주의해서 잘 한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되니.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든.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그 당일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보다는 좀 의미가 작은 것은 사실인데 교회력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성탄, 부활, 뭐 추수감사 그게 아니고 성령 강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독일은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날까지 또 공휴일로 모든 전국이 공휴일로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끈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 말씀 앞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욕하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욕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우리 확신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또 동시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내리셨을 때의 배경이 나오죠. 오순절 날
큰 명절이죠. 유대교의 이 명절인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명절에는 지방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명절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을 때에 아침입니다. 갑자기 그 모임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협 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꽃 같은 게 혓바닥 모양으로 각 사람에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혀 모양으로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와 방언, 영어로는 똑같은 표현을 통이라고 합니다. 약간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여기서 오늘 무슨 집회하려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뭐 배경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좀 더 의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기적적인 것은 바람과 이 불길 그 혀 모양의 불꽃,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맨 처음 나타난 처음 현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좀 더 방언이란 말이 어렵다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맨 처음 일어난 기적,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뭐냐?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낯설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뭐가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바로 방언하냐 안 하냐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하십니까? 방언 안 하십니까? 방언한 사람은 성령 받은 거고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 뭐 방언이라는 게 다 가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를 말했다. 다른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알아듣도록 말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언어입니다. 자, 이 본문은 어느 본문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자, 창세기 11장 6절 7절 보면은 이 앞에 자막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언어를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말을 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결과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이 바벨탑 이야기가 다시 거꾸로 복원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갈라진 것을 다시 되돌려 모아주시는 이야기예요.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창세기 11장에 있던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창세기 11장과 오늘 이 방언의 기적을 함께 보면은 더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 민족과 언어가 달라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의 그 분열과 다툼이 성령이 오셔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됨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냐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방언을 알랄랄라 하느냐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사람이 나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혀 말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지역, 다른 계급, 다른 학력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우리 공동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나에게 소통하는 힘이, 능력이 있는가? 그거 성령의 증거라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뭐 사역자들의 경우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목양을 하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내 말은 못 알아들어. 말이 벽에 툭툭 튕기는 느낌. 물론 개인적인 뭐 좀 말이 어눌하고 내향적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핍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던 이들이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에 집중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 대화와 소통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처음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제 이 메시지하고 비슷한 게 혹시 있진 않을까,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성령 대화 소통 해보니까 뭐 나온지 알아요? 24시간 성령님과 대화하는 법, 뭐 그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령 대화 소통, 이 세 단어를 여전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을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언제까지 한국 사람이 한국어 하는 법만 배우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놀랍게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좀 더 집중하고 왜 우리 교회는,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애통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큰 이유가 사도행전 2장을 거꾸로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은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생일,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공동체가 세워졌으니까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방언이라는 기적을 주셔가지고 말이 통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리는 어디 사람과 어디 사람과 막 나오잖아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리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 로마 나그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계속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몇 개예요 지금? 똑바로 셌는지 모르겠는데 17에서 18 정도 다른 문화의 사람이 나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는 말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소 17에서 18 집단과 말이 통하게 된 초대교회에 참 아름다운 현장을 봐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맨 처음 버리신 기적이 하필 이거라니.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타난 기적에 다시 집중하는데요. 하나님 왜 굳이 그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기적을 주셨을까? 나라면은 그냥 한 사람이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 점에서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의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입의 기적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혀가 바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하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말이 바꿔야 된다 하면은 뭐 이제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너무 개인적인 그런 거 말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공동체들이 쓰는 말이 과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역사와 어울리는 말들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벽을 치는, 아무리 거리에서 전도하고 찬양해봐도 공허한 울림과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로 소비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람만 알아듣는 언어들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늘 여기 찬양 집회 맨 처음 온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찬양 가사 얼마나 잘 이해할까요? 제가 설교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양 가사를 계속 쳐다봤어요. 저 중에 새로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진 않을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그 주품회라는 찬양을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거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거하다는 말 교회 밖에 사람 몰라요. 진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야, 거,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거해도 되겠냐 물어보세요. 거하다? 거주하다? 이 거주하다에서 그 주자가 빠진 거예요. 살다는 거예요. 살다. 그럼 이런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쓰는 것조차 교회 밖에 사람 모른다니까요. 이 원흉이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개역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성경 읽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세대가 바뀌면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요. 이 개역 성경 읽다가 새번역 읽으면은 처음엔 되게 어색하죠. 낯설고 오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게가 없어도 되나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어 성경은 잘 읽어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문화가 바뀌면 바뀔수록 새롭게 번역되어야 되거든요. 성경 1독 하셨잖아요. 그 다음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제발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번역들 많잖아요. 뭐 새번역, 공동번역, 또 뭐 이런저런 의역들, 메시지 성경이나 의역한 성경 많잖아요. 영어 된 사람 영어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늘 그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죠. 개역 성경 뭐 하느니라 뭐 했나이라 뭐 할지어다 뭐 그런 거, 그게 교회의 언어를 계속 고립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 성경 바로 바꾸기는 힘들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개역 성경 다 치우세요. 교회 가서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어. 여러분이 읽을 때는 성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 새번역 같은 거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바꿔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거죠. 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
하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 말을 교회에서 너무 안 통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일이 없을까?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 없는 채로 나의 말만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거를 할 때 적어도 교회에서 자매와 형제를 만날 때 나와 내가 있으면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대화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중간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있는데 직장에 상사가 듣고 있는데 그거 욕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감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회중 가운데 성령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말,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너를 향한 말로, 너를 위한 말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은 외국 가서 한국말로 계속 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그 나라 말은 아니더라도 영어로 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신기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가 여러분 길 가다 외국인 만났을 때 한글 써요? 영어 써요?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해요? 한글로 해요? 전 무조건 한글로 해요. 어디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말 써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영어 쓴다고 그 뭐 줏대 없다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물으면은 한국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영어 쓰려고 한다고요. 야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못하고 왜 우리말만 하느냐는 거죠. 전 신기해요. 왜 교회가 남을 대할 때는 왜 그렇게 강압적이고 전투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거침, 우리의 견고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막 이 더 크게 막 우렁차게 힘을 과시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침묵과 고요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패배하고 힘없어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복음이 시들지 않는다니까요.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혀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도 참 성령 받지 못한 말들이 있어요. 에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야 원래는 안 그래. 내가 예전에 뭐 임원할 때는 안 그래서.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성령 충만한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과 어긋나는 말이잖아요. 가장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남에게 나의 말을 남이 알아듣도록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누군가 교회에서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 여러분 그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 싸움 나요.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나 개인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놓고 분별할 때 야, 성령님의 이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할 때 두 가지 뜻이 충돌할 때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다를 때 어떻게 분별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요. 저에게 두 가지 이 잣대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해당된 잣대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내 뜻과 멀수록 하나님 뜻이다라는 그 기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나와 내가 맞붙었을 때 너는 나보다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그 기준.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좀 기도하며 분별할 때 자주 쓰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옳다는 게 저에게 저는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참고만 해요. 참고만. 근데 여기서 너는 나보다 옳다는 것을 내가 왜 생각하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서 너보다 내 믿음이 항상 더 크다? 옳다?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와요? 밖에서 와요? 아니 우리 안에서 와요? 밖에서 와요? 이건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예요. 밖에서 오는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안에서 와요? 밖에서 오세요? 밖에서 오세요.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은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내 안에 있는 걸로만 일하실까? 아니에요. 나의 밖에서 나에게 침투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까 성경 읽기 전에 뭐라고 나누었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일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저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뭐 아무 데서 바람으로 뭐 불로 위에서 슝 하고 날아오시나?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너로부터 나에게로 일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방향이라고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의 역동을 원한다면 너의 믿음이 나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너에게 일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보다 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너와 내가 맞붙었을 때 상대적인 거예요. 자, 내가 너로 만나죠. 너가 나보다 성령 충만하라니까. 근데 너가 나가 되고 딴 사람 하죠. 그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요. 더 믿음 좋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팽팽하게 수평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게 흘러내릴 때 공동체가 더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다가갈 때 나의 언어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고 공동체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11절 본문이에요.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2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셋째 줄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으로? 방언으로 너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막 멋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 고집, 나의 성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베드로 자기 말보다 거의 구약 인용이에요. 시편과 예언서에 대한 인용이에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막 하나님께만 바친다라고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언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도 은혜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옷을 적절하게 입는 게 필요하죠. 우리 언어연통의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너의 언어로 고백한다. 여러분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성령 안에서 나의 언어가 아니라 너의 언어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했지만 저조차도 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진 않은가 늘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서 섬기게 될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해 볼까요? 이 성령의 일하심, 너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굳은 혀로, 곧은 목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더 부드러워지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말만 소리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를 선언한다는 명분으로 너의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말로 세상을 향해 윽박 지르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말씀처럼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계속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혀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가 더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더 힘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어를 통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들이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혀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내가 쌓아올린 것들, 내가 갇혀있는 것들 모두 다 깨어버리고 불같은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타인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설령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선한 바람으로, 정말 성령님의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일하여 주실 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모두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정말 성령님의 마음으로 지금 너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을 충만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부드러운 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갈등과 그런 것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화를 누리시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분열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쳐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은 자,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때 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오실 길 그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주시고 그 교회가 다시금 회복돼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애통하는 곳에서 같이 또 슬퍼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진리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참 우리 안에 박혀있고 우리가 또 우리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참 그런 말들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는 참 우리 가운데에 무너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어노인팅 네, 헌금 시간입니다. 네, 함께 헌금할 텐데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시다면 그 예물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헌금을 했으면 네, 다음은요. 네, 어누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네, 광고 사항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오신 네, 모든 분들은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저희 유튜브 광고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혹시 들어와 보셨나요? 네,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네, 예배 영상도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예배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영상은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예배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면은 또 영상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네,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카자흐스탄 선교입니다. 네, 저희가 6월 6일부터 12일 네,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 8명이 가게 되었는데요. 알마티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선교 대회에서요. 저희가 예배팀으로 섬기고 또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글로리아 홀 안에는요. 생수 이외에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료를 많이들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그 로비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두고 들어오셨다가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음료를 다 드시고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고 들어오신 분들은 네, 나가실 때 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재활용해서 버려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배 후에 바로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네, 세팅을 다 치고 나면 바로 출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른 사람에게로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더 낮은 곳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세대와 계층과 계급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서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순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임과 삶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